아저씨 여의도요. 안녕하십니까?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. 아저씨, 그냥 저 내릴게요. 아빠 죽겠는데. 저 아저씨, 아저씨 택시 운전해도 되는 거예요? 아빠는 운전을 정말 잘하세요. 본인의 장애를 아시기 때문에 남보다 몇 배는 더 집중해서 운전하시거든요. 잠실역으로 가시죠. 네. 그러다 보니 운전은 늘 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었어요. 항상 조심하시지만 가끔은 제때 소리를 못 들어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었고요. 청각장애인 분들이 상대적으로 시각과 촉각이 굉장히 예민하십니다. 이에 착안해서 운전 중 듣게 되는 모든 소리의 패턴을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구분해 운전대 LED와 허드 픽토그램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번 기술의 핵심입니다. 도로 위 장애물과의 거리 또한 센서를 통해 자동 감지, 먼 거리는 길게, 가까운 거리는 짧은 진동으로 변환해 전달합니다. 공덕역 운행을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전방 200m 앞 좌회전입니다. 장애인이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불안했는데 운전 너무 잘하시던데요. 또 엄청 안전하게 해주신다고 해야 되나? 그래가지고 목적지까지 너무 안전하게 잘 온 것 같아요. 요즘 운전 때문에 아파.